득점 소감을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득점 그냥 걸리든 말든 그냥 있는 힘껏 때렸는데 다행히 잘 빠졌어요. 와 오늘 진짜 졌으면 배우 감둘라 그랬어 진짜로. 와, 와 너무 답답하고 다 답답한데 조금 뚫린 순간 언제였나요? 뭐 5세트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공 때리기 시작하면서 3세트 이후로 볼 잘 안 때리다 보니까 뭐 답답했는데 그래도 명호에 믿고 올려줬는데 아 거기에 부응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이기면은 챔프에 갈 확률이 80몇 퍼센트래요. 네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세트를 초반에 잘 잡아놓고 3세트에 상대 분위기에 또 넘어갔는데 1차전 이겼다고 뭐 승률 높다고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절대 쉽지 않을 거란 생각하고 준비할 거예요. 아 너무 힘들어. 아무래도 상대 홈이다 보니까 상대 파인플레이가 나왔을 때 분위기가 막 달아오는 게 있었는데 저도 이제 원정팀 선수지만 이런 분위기 너무 재밌고 이제 또 안산 가면은 또 반대로 저희가 홈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재밌게 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산에서 또 봬요.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선발로 들어가셨잖아요. 어떠셨나요? 네. 선발이라고 얘기 들었을 때 일단 감독님께서 중요한 경기인데 믿어주셔가지고 감사했고요. 그래서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승리는 오늘까지만 즐기고 그냥 하루 잘 준비해서 홈에서 좋은 경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와 지금 사실 이게 그렇게 치열한 준플레이어하고 과연 점프를 뜰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멘탈이 몸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멘탈이 괜찮으니까 몸도 좀 잘 풀리더라고요. 이번 주 시즌에 좀 약간 징크스가 있다 이런 원래 확률이 좀 있거든요. 통계가 근데 시험생한테 그게 없는 것 같네요. 저요? 환경이죠. 환경이 중요하다 그만큼. 네. 이 선수가 마음이 열리고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해줘가지고요. 네. 그래서 없지 않나. 이쪽에서 그 선수 병신 봤을 때 감독님이 리액션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스파이크 쏘고요? 얘기는 했었어요. 그 나 너 안 보고 있겠다. 그냥 이렇게 뒤돌고 있겠다. 아니 그 날렸을 때 감독님이 여기서 이렇게 아 진짜? 벤치에서 아주 다 같이 빵 터지셨던 그게 있었거든요. 저 그래서 미스 하자마자 안 보고 가더라고요. 항상 믿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경기 이길 수 있도록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생일 축하해. 페이스 컴플레인 아니요. 감사합니다. 다음 경기도 화이팅. 그렇습니다. 이거 되면 아니에요. 화이팅. 네. 피니싱 가서. 2세트 取って それから 取られて 本当にメンタル的にも やられるところだったんですけども選手一人一人がもう一度勝ちに行く姿勢を見せてくれたので本当に選手よくやったと思いますし感謝しています。それに対してのおぎさんのリアクションはどういう意味でした？いやチャンスあったら打ちたいと言ってたのでそこを打たし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アウトかと思ってもう二度と打たないだろうなと思います。더 이상의 찬스는 없다라는 의미였습니다. 今のは聞かないことにします。アンさんのホームページゲームでもう一度できるっていうのは本当に選手たちにお客さんがパワーを本当にくれてるのでアンさんでたくさんまた応援していただいて選手にパワーをくれたら 선수는 코타를 더 모이ます는데 오해도 모두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